warrior. Climb on the top rope. Chapo. I'm gonna take a shot. Oh, I have one more chance. Okay. 유튜브, 트위터, 유튜브, 트위치, 인스타그램 구독하고 팔로잉 좀 부탁드릴게요. 트위치랑 트위터랑 헷갈려 이름. 헤드를 무선으로 바꿨더니 좀 편하네 이제. 스틱은 아무래도 좀 피곤해가지고 못합니다. 스틱이 좀 피곤해 체력 소모도 많고. 야! 오, 빨리 끝냈어. 나 뽀삐. 여기 철창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. 이 게임 말고 실제 경기는 이 철창이 제일 재밌었어. 이게 좀 위험하지 철창이? 철창이라서 좀 위험한.. 아이고 뭐야. 걸렸다. 으쓰. 우와! 되게 빨리 뺀다 그지? WWF 레슬 베스트. 요 위에 있는 주소로 예 팔로잉이랑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는 그냥 요 아래 예 여기 아래구나. 여기 아래 그거 눌러가지고 이게 그래도 지금 HD 화질로 올라갈 거라 화질 올리셔서 보시면 돼요. 60프레임. 근데 LTE도 이거 모바일 좀 무제한 쓴데 720 그거 60프레임도 끊기더라고요. SK가 뭐 무제한이라고 해도 HD도 맘대로 못 보니. 한 달에 데이터를 얼마나 쓰나? 저 한 120기가? 예, 120기가에서
한 150기가 쓰는 것 같은데 LTE 데이터. 왜냐면 유튜브나 뭐 스위치나 아프리카 TV 이런 어플에서 데이터 소모가 좀 많아요. 어차. 어 안돼 안돼 안돼. 아씨. 아 깝치다가 날렸네요. 아무튼 이게 게임에서도 깝사면은 이게 좋을 게 없어. 들어와. 아 걸렸다. 에헤. 워리어로 바꿔줘야지. 워리어보다 저 경찰 짭형이 좀 더 좋아요. 야 얘는 좀 야무지게 때린다. 워리어가 그래도 간지인데. 저 형 근데 돌아가신 지가 좀 됐죠? 몇 년 됐나? 모르겠.. 그때 인터넷 보니까 실검 뜨길래 죽었.. 사망 기사 떴더라고요. 옛날 레슬링 시절에 헐크보단 그래도 워리어가 멋있었지. 헐크는 많이 이기는데 뭐 간지는 워리어니까. 유명한 거는 뭐 헐크인데 헐크건인데 워리어가 간지는 워리어잖아. 간지 봐. 어어어 왔다. 나도 터칠. 요즘은 내 레슬링 많이 죽었죠. 그거 때문에 뭐야 UFC 때문에. 그래도 지금도 레슬링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. 저희 할아버지도 올해 연세가 90, 이제 거의 100살 다 돼가시는데 레슬링 좋아하시고. 아니 근데 할아버지는 둘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. 재밌으니까. 약간 과격한 콘텐츠 좋아하죠? 남자들이 그 과격한 콘텐츠 좋아하는 사람 좋아. 저도 약간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. 스포츠 좋아해서 전 거의 뭐 야구, 농구, 축구 뭐 대부분 스포츠 좋아하는 편이라.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저 경기 이기고 지면은 그 막 그 뭐야 그게 의학적으로도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. 도파민이랄까 막 그게. 진짜 스포츠 아는 사람이나 그걸 알지?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못 느껴요. 도박, 스포츠 도박하는 사람들은 더 심할 수도 있겠다. 뭐 짜릿한 게 있어. 도박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토토 같은 거 가끔 뭐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뭐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은. 어어어 시간 없다. 재미로 살짝만 하면 괜찮아. 어 이거다가 못 올라간대. 아 이 새끼 이거 나만 빼고 올라가러. 어 안돼. 아 씨. 아 올라갔어야 되는데. 아 이게 한 판 더 깨야 되는 건데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래야지 진짜 끝나는 거야. 아, 새끼고. 어? 어디 허접한 분장해가지고 와도 기다려야지. 이 밑에 내려갔다가 낚이는 경우가 많아. 어? 어 괜찮은데? 아, 안 낚인다.
어어어어어어. 나 올라가야 돼. 어, 올라가야 돼. 아씨. 아, 캐릭터를 못 바꾸네. 근데 원코인 뭐 클리어 이런 거는 이런 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임도 거의 별로 없어요. 뭐 이거 뭐 고전 게임 뭐 잘하면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. 아, 돈 나올 순 있겠네요. 네.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은 나오겠다. 그런가? 재밌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. 뭐 원코인 한다고 뭐 재밌진 않던데 나는. 예, 저는 그렇더라고요. 차라리 재밌게 하는 게 낫다는 철학이라 별로 뭐 원코인 뭐 관심 없어요. 원래 좀 레어 게임 좋아하고 이런 편이라 재밌는 게임이 재밌지만 뭐 저 대작 게임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대작이라도 뭐 내가 재밌을지 재밌는 거니까. 파이널 판타지나 뭐 이런 거 대작이잖아요. 근데 난 아무도 안 해봤어. 구경을 좀 해봤는데 RPG는 근데 좀 지루해. 이거 직접 이거 한 때리는 맛이 없잖아요. 여기 타격감이. 그러니까 그럴 건 뭐 비디오 보는 게 낫다 뭐 그런 식이라. 취존이니까 뭐 재밌는 사람은 재밌는. 차라리 그 로봇 대전 같은 거는 그냥 어떻게 해보겠는데. 어이 내 차례야. 빨리 이거 빨리. 아 좀 더 때리게 해야 되는데. 아 왜 이렇게 늘려. 아, 어이가 없네. 야! 아, 이겼다. 더 돌아야 되니까. 아 근데 지루한데 한 바퀴 더 돌면 똑같은 그거라 그냥 여기까지 하죠. 예. 오. 아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.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.